요즘 상당히 유튜브랑 인스타 알고리즘에 많이 보여서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컵라면 볶음밥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. 이걸 뒤집으면 이제 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처음 만들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먼저 진라면 볶음밥. 오 매운. 진라면 볶음밥. 오 예스. 마지막으로 짜파게티. 오 맨 베이비 예스. 자, 그리고 이 위에 괜히 파슬리를. 이야, 좋았어. 진라면부터. 오 맨. 라면의 짭조름하이랑 라면의 짭조름하이랑 라면 다 그 짭조름한 거랑 계란 그 후라이의 그 담백함이 촤악 해가지고 괜찮습니다. 사실상 그냥 라면에 밥만 먹는 거랑 비슷한 건데 말이죠. 다음은 신라면입니다. 신라면 컵라면. 이야, 오 예스. 신라면 좋습니다. 아, 여기에 치즈를 올려보는 거예요. 아직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자, 그 사이에 짜파게티. 짜파게티는 또 와싸 후라이를 촤아. 오, 네. 오. 이건 그냥 제가 맛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, 괜찮습니다. 그래서 파김치. 이모. 그 사이 치즈 녹았죠? 그리고 후반부에는 김. 바삭한 김을 싹 해가지고. Oh man. Oh shit. Oh got it. Oh man.
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성공하면 제가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주 쑥쑥 오릅니다.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뭐 맛은 예상 가는 그 맛이겠지만 모양과 만들 때의 즐거움이 굉장히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습니다. 요리 고자인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